안녕하세요. 대장 전지의 이제 여상이가 또 오늘 무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고 뭘 준비했는데? 근데 또 덕분에 대장 전지 덕분에 저희도 이렇게 또 좋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사실 팬분들 있는 공개 방송이 2년 만이에요. 와우. 네. 그걸 이제 더쇼 300회와 함께합니다. 네. 떨려요 좀 솔직히. 저희가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로 이렇게 실현이 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CPR을 딱 하면서 저희 3집 앨범이 종곡이 다 이제 무대를 한. 아 맞네요. 그죠. 더쇼에서 오로라 했고 댄싱 라이크 버블라 했고 윌루저 웨이브 다 했는데 이 곡만 안 했었는데 이 곡으로 퍼즐 맞췄습니다. 이게 전 앨범 음악 방송한 그룹이 있나요? 네,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아 MC 오셨습니다. 아, 좋군요. 더쇼를 위해 염색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느낌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둘, 셋! 네이버스팀! 안녕하세요, 에이치입니다. 너무 이상하다. 제가 그날 생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 저희 멤버도 가 있었거든요. 그날 가 있었습니다. 가 네. 있었어요. 진짜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루어 말했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았고 원래 에이티니만 알던 20 명곡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셔서 에이티니 분들이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기분이 좀 되게 좋았어요. 아, 저희 운동 경기에 윈이요 윈. 너무 많은데? 이긴다는 윈. We are gonna win. 이긴다는 윈. 이번에 또 컴백하는 수록곡들도 다 좋으니까요. 네. 이번 수록곡들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총알보다 빠른 내 주먹. 자, 이제 매운맛, 매운맛. 5, 6, 7, 8. 총알보다 빠른 내 주먹. 멋있다. 느낌 있네, 느낌 있네. 일단 해문이 좋아하는 건 에이티니와 에이티즈와 더쇼랑 싫어하는 건 굴이요. 아, 제가 굴을 싫어하거든요. 아, 해문을 자신에게 투영했구나. 아, 그렇죠. 싫어하네. 에이티니요. 에이티니가 있네요. 무대 위인 것 같습니다. 아, 와, 열정. 저는 더쇼. 아. 대장 강지위 안 올라와. 대장 대장 강지. 대장 강지만 꽃강장 좋아하는 거야? 아니 뭐 잘 생긴 거 알겠는데. 가볼까요? 파이팅! 일단 저의 춤을 춥니다. 많이 주죠. 그리고 오늘 한 무대와 완전 상반됩니다. 아, 그렇죠. 오늘 한 무대와 완전 상반되고 많이 좋다잉. 이제 머지않은 컴백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다 올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에이티즈였습니다. 둘, 셋! 에이티즈! 감사합니다. 안녕! 컴백해 컴백해 축하해요. 안녕! 저희는 Zero로 돌아온 드리핀입니다. 드리핀이에요. 예. 맞아. 네. 저희가 이제 더쇼에서 이제 우리 드리밍 분들이랑 공개 방송을 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밖에 오면서 창밖을 봤는데 밖에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드리밍 분들 앞에서도 멋있게 하고 있어요. 저희 컴백 후 첫 더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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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얍! 아 이게 빌런이다. 이게 바로 빌런이다. 일단은 잘생기셔야 돼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빌런이 좀 그래야 매력 있잖아. 어, 그렇죠. 맞아. 근데 빌런은 진짜 그건 같아요. 미워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매력. 매력. 맞아요.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 네, 둘, 셋. 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이건 전부 다 제대로 편안하고 만들어 놓은 스탠더드.
그 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봤거든요. 아 제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무대를 하고 공식으로 들어갔는데 멤버들이 막 이러고 거기 있는 팬분들이 다 막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도입부에 너무 멋있었다고 그래가지고 나 그래서 너무 뿌듯하게 열심히 잘 하고 기분 좋았던 기억. 맞아. 진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미 찍었어. 방금도 화장실에서 고소한 요즘 또 컬러 렌즈 껴가지고 뭔가 렌즈 보는 재미도 있어요. 동민이가 거울 볼 때 포인트는 본인에게 정말 빠져든 듯한 눈빛이 빠져있어요. 시범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봐주세요. 지금 락스타 같아요. 아 진짜 락스타네. 지금 드리밍이 여기 있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 음악 방송으로 함께 드리밍과 재밌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 제로 진짜 멋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리밍 그리고 꿈봉 들고 열심히 저희 놀아봐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여기는 광지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쵸? MC분들이. 맞아, 맞아. 지금 하트 광지가 제일 귀여워요. 누가 뭐래도. 맞아. 죄송해요, 다른 분. 두번 봐! 두번 봐! 저희 노래는. 죄송합니다. 맞지, 액수 없어. 바로 지금, 미. 지금, 미. 만났을 때부터 시루언니랑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없습니다.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싫은 건 아니고 근데 둘이서 뭔가 셀카 찍고 같이 뭔가 행복하게 웃을 때가 제일 닮았다. 누가 좋지? 일단 나는 아니고 너무나 행복한 고민인데 우리 하트 강지를 한번 데리고 가볼까요? 괜찮은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그럼 그럼. 아니 호랑이였구나. 나도 호랑이다. 아니 뭐냐면 강지 어디 갔어?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한 명의 케플러를 데리고 간다. 한 명의 케플러를 데리고 간다 했을 때 누구를 데려갈 건지. 저는 혼자. 네. 강지 이뤘어. 하트 강지는 케플러의 케플러가 엄마. 아 희예요. 희예. 희예? 저는요 채연 언니요. 예. 예시로랑 같이 가겠습니다. 아~ 한 명인가? 아, 이렇게 하면서 예시로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기로 해요. 오케이. 그린대로 펼쳐지는 뷰. 저는 히카루야. 저는 희예요. 김창은요? 저요? 저 혼자 켜게요. 안 돼요. 저 샤오티 언니요. 왜요? 샤오티 언니 항상 운이 좋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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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에서 항상 이기고요. 혼자 살아남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높아요. 맞아. 그리고 하루하루 달라. 높을 때 다 같이 높고 낮을 때 다 같이 맞아. 낮아. 맞아. 저희 퇴근할 때. 맞아. 퇴근할 때. 퇴근해야 돼요. 제일 행복해. 차가 울릴 정도로.
신나게 리듬을 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 옛날 노래를 들으면서. 오늘 다녀오겠습니다. 많이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예서가 약간 신조 이런 걸 잘 몰라요. 네, 오히려 잘 몰라서. 그래서 잘 맞아요. 사실 리와인드라는 곡 자체가 가사마다 다 너무 의미가 너무 좋아서 다 킬링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파트 중에 하나를 할게요. 날 지켜준 맘 고마운 그 맘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할래. 이 말이 되게 아, 가사 너무 좋다. 팬분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와닿더라고요. 하트 광진님 화이팅! 화이팅! MC도 화이팅! 무대도 화이팅!